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6월 16일 일요일 갑신일 진행하겠습니다. 예, 제가 주역점을 미리 뽑았고요. 일요일에 대한 주역점은 내풍황이라고 하는 괘가 나왔어요. 내풍황이 뭐냐면 저는 검은색을 위로 두고 치는데 요거는 천둥번개라는 뜻의 한자예요. 그리고 얘는 바람이라고 하는, 바람풍 아시죠? 바람이라고 하는 소성계고요. 이 소성계, 소성계가 사실은 세 개의 짝대기로 각각 되어 있어요. 모여서 여섯 개의 짝대기가 되고 그걸 대성계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축화는 지금 네 번째 효가 움직였다라고 하는 게 나는데 이거를 짜잔 보여드리면 뇌풍황이라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 바람에서 천둥번개 흐름으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천둥번개는 좀 급작스러운 부분도 있고 좀 아이디어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내일 전체적인 거는 이게 완성 단계에 있는 다섯 번째나 여섯 번째가 아니라 네 번째에 있는 것이 움직였기 때문에 어떤 목표한 것이 있다고 하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바람이 불고 천둥번개가 올라왔지만 거의 목표 직전에서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 아쉽죠. 그래도 일요일이라서 다행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주적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오늘이 어떤 날인지를 볼게요. 오늘은 보시면 갑목이라고 하는 겨울이 끝나고 이제 봄이 되자마자 올라오는 글자가 바로 일간으로 떴습니다. 저는 항상 세 기둥을 가지고 시간은 다양하게 흘러가니까 이세 개의 기둥을 가지고 일진을 뽑아요.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토금수목화 라인도 그려놨고요. 지금 이 갑목 입장에서의 움직임을 보기 위해서 12운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옮겨봤습니다. 보시면 겨울 딱첫 글자에 스타트를 해서 갑목은 해자축, 여기서 해에서 스타트를 합니다. 그리고 봄에 활발하게 얘가 활동성을 가져요. 그래서 호랑이 글자가 들어온 봄의 첫 글자에 걸럭이 되고요. 이제 여름에는 좀 소강 상태가 돼요. 여름에는 소강 상태가 되고, 현재는 경우월이기 때문에 병사묘의 사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름이 끝나면서 얘가 임묘를 하고 이제 잠을 잡니다. 그게 가을입니다. 갑목은 가을에 잠을 자요. 봄에 자기 물을 만난 거고요. 그럼 한번더 볼게요. 쭉 보시면 기해년이잖아요. 기해년은 해자축의 첫 글자죠. 겨울에 장생지가 시작돼요. 시작이 되는 스타트. 그래서 장생지. 그리고 여름에 지금 겨울에서 사지가 되죠. 그리고 가을에는 잠을 잔다 그랬어요. 예, 갑신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잠을 잔데 절태양이 바로 잠자는 시기니까 절지가 됩니다. 저는 이렇게 일진을 뽑습니다. 뜨겁지만 조금 낫다고 했어요. 날씨도 아마 그럴 거예요. 천간의 어떤 흐름으로 보자면, 오늘은 갑목이 뜬 날이고, 내리 누르는 좀 불편한 편관이 떠 있습니다. 편관은 칠살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기토는 갑목 입장에서 정제인데, 갑목과 기토는 서로 좋아하는 글자예요. 서로 합의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 떨어져 있습니다. 그게 좀 아쉽죠. 금전적인 부분이 좀 이슈가 될것 같아요. 근데 그 금전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것은 각자의 일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거 보면 장생사절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금전운이 일단은 전체적으로 좀 상승이 될것 같고요. 근데 토기운이 반갑지 않은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번 달 중에서도 지금 오늘부터 약 9일 동안이니까 한 25일 전까지가 되겠네요. 전체적으로는 금전운이 올라가지만 결혼하신 여자분들은 남편이 활발하지 않고 좀 나무늘보 같이 늘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서 실망하실 수도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미혼 여자분들은
기존에 연인과 이별운이 좀 있어요, 오늘 하루. 그래서 웬만하면은 대화가 필요한 부분을 좀 밀어주시고, 그렇지 않다, 이 남자친구와는 좀 끝내야 되겠다 하시면 새로운 대상을 찾으려고 하는 흐름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이들 기다리셨던 일간별로 정리를 해볼게요. 네, 오늘 갑신일입니다. 항상 그렇듯이 본인의 일간은 무료 만세라고 해 참고를 해주시고요. 본인 일간 찾는 방법 링크는 제 카페로 오시면 또 있고, 아니면 얼마 전 제가 올렸던 일간 찾는 법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갑목분들은 이렇게 생긴 한자를 갑목이라 그러고요. 갑, 친구나 주변 사람 지인들과 이별하는 운이 들어왔어요. 근데 SNS 메신저나 어떤 한쪽 연락처 자체가 차단당하거나 정리를 당할 수 있는 하루가 될수 있고요. 무시무시하죠. 그리고 을일간 분들은 가족 중에 임신을 했다는 사람의 소식을 들을 수가 있어요. 임신 소식이 들어오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은 가족이나 주변인들이 스스로 뭔가 해결을 안 하고 본인한테 뭐 자꾸 의지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 답답하고 힘든 날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맺고 끊는 걸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병화분들은 어머니 일로 응급실 방문을 하게 되거나 약국을 가시게 되거나 혹은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는 날이 될수 있습니다. 그분을 데리고 병원에 갈 수도 있겠죠. 가족보다 건강 잘 챙겨주시고요. 정일관분들은 매매라던가 어떤 집 계약 연장이라던가 혹은 그런 매매건이 없더라도 오늘 밖에 나가서 뭔가를 쇼핑을 했어요. 근데 영수증에서 중복 결제가 됐다거나 본인이 분명히 5천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뭐 5만 원을 찍혔다거나 이런 영수증에서 내가 발견을 꼼꼼하게 못된 부분 때문에 나중에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 물건 구매하신 영수증을 좀 꼼꼼하게 찾아보셔야 될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수를 적었네요. 네, 무기토입니다. 무토는 여자분들은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병원에 갈 수도 있는 날입니다. 100%다 그렇다는 건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요. 기토분들은 본인의 어떤 일적인 능력이나 실력을 외부에 혹은 인터넷에 좀 과하게 전달을 할수 있으니까 액면 그대로 좀 담백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꾸며진 말이 없도록 조심을 해야 되는 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백을 찾아갈게요. 금일관들을 하겠습니다. 네. 경금은 이렇게 생겼고요. 경금분들은 아버지나 사랑하는 사람이 본인한테 굉장히 든든하게 느껴지는 날이 될 수가 있어요.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뭔가 나의 일을 해결을 해주는 날이기 때문에 또 금전운이 좋고 횡재수가 있습니다. 복권을 사셔도 될것 같아요. 신금분들 하겠습니다. 신금분들은 남편들은 부인에게 잔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작은 돈이나 카드 결제 부분에서 뭔가 돈이 좀 나가요. 그래서 소액을 잃게 될수 있고, 대신에 더큰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남편분들은 부인에게 어떤 경제권을 뺏길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더 좋은 것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수일관들 해야 되겠네요. 임수분들은 어떤 날일까요? 임수분들은 여기저기 내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좀 많이 받겠어요.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서 오늘 하루 좀 와서 도와달라고 그런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빠요. 본인의 손과 발이 정말 부족한 날이다라는 게 느껴지는 그런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개수분들은 오래 기다리셨는데 어떤 날일까요? 자식이 있는 분들. 아이가 있는 분들은 오늘따라 자식이 생기가 없습니다. 생각도 많아 보이고 우울해하고, 그래서 그런 아이를 보면서, 자식을 보면서 생각이 좀 많아질 수 있는 날이고요. 그리고 집안에 근심이 있어서 앞으로 비전이라든가 먹고 살아야 되는 어떤 직업적인 걱정 때문에 일요일 하루를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가까운 곳으로 나가서 바람도 좀 쐬시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아니면 내가 돈이 없다, 가까운 기댈 수 있는 분한테 그냥 자존심 버리고 연락하세요. 힘들다고. 잠깐 좀 나와보라고. 편의점 가서 요구르트라도 한잔 하시면서, 아니면
술을 좀 사달라 그러셔서, 머리를 좀 비우셔야 돼요. 개수일간분들은. 오늘 하루 좀잘 넘기셨으면 좋겠고요. 예, 제 영상 기다려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싫어요 때문에 되게 좀 그랬잖아요. 예. 좋아요와 싫어요가 나오지 않도록 동영상에 아예 그냥 체크를 하나 뺐어요. 그래서 좋아요도 보이지 않는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좋아요, 싫어요는 이제 앞으로의 영상에서는 더 이상 노출이 안될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좀 수정을 했는데 다 건드릴 수 있는 건 아니라서 그냥 지나간 건 놔뒀습니다. 예, 조만간 7월 달 사주 일간별 운세도 예, 제작을 해서 주중에 올려놓겠습니다. 좀더 많은 분들과 명리적인 즐거움을 좀 나눌 수 있도록 컨텐츠를 좀더 많이 생각을 해볼 예정이에요. 제가 그렇게 명리적인 지식이 깊지가 않습니다. 예, 많이 노력을 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오늘 병원을 갔다 왔더니 좀 나은 것 같아요. 예방접종도 감염 예방접종도 맞고 좀간 쪽이 안 좋다 그래서 한동안은 좀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도 카페 분들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 일진 다시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기해년 경오월 갑신일. 예,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좀 잔소리도 많이 들어오고 본인들을 누르는 기운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발전하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밖에 나가서 바람을 쐬시던지 아니면 대화가 좀 많이 필요한 그런 하루가 될것 같아요. 남은 주말 잘 보내주시고요. 저는 또 월요일 운세 일간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